자, 안녕하세요. 마리코스입니다. 오늘 진짜 덥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저희가 설치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은 마린코스터의 RS600입니다. 근데 오늘 설치할 곳은 저희가 여지껏 설치했던 어떤 곳보다 가까운 곳입니다. 바로 저희 뒤에 보이시는, 저 뒤에 보이는 빨간색 건물 있죠? 벽돌 건물. 저기에 설치를 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이 마린코스트 이 매장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정말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설치하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마린코스트 RS600 설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RS600 수조가 설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곳은 보시다시피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 한쪽 모서리에 수조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들어갈 장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 양말 필터가 적용된 마린코스트 수조고요. 옆에는 마린코스트의 AT 리저버 물통이죠. 설치되어 있고, 냉각기하고 함께 리턴을 분기했기 때문에 냉각기는 이쪽에 설치가 될 겁니다. 현재 마린코스트 DFC80 스키머가 조립되고 있는 상태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해주고 계시죠? 리플레어의 블랙 색상의 외장을 가진 리플레어가 M 사이즈로 오늘 수조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들어갈 락은 뼈대는 브렌치락으로 제작을 하고 마르코락으로 산호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을 만든 하이브리드 형태의 상용락입니다. 바닥재는 축양되어 있는 다크 캐러빅을 사용을 했고요. 600 수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수류 모터가 이렇게 주먹만 하잖아요. 양쪽으로 이 수류 모터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남겨두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락은 가로 길이는 450이 좀 안 될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정면부에도 뭔가 산호들을 놓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수조 앞면에도 전체적으로 15cm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는 게 좋으니까 다크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저희가 보통 성형락 제작할 때 높이는 전체 물 높이의 한 반 정도를 보통 잡아요. 왜냐하면 산호를 올리게 되면 이 정도 올라가거든요. 최상단 기준으로. 그러면 이렇게 났을 때 산호들이 원활하게 수류를 받고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가 좋으니까요. 검은색 받침에 검은색 샌드에 검은색 조명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잘 없어요. 아무래도 검은색보다는 흰색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검은색이 이렇게 하니까 예쁜데요. 수류 모터 세팅에 대해서 처음에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수조의 경우는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보면 양쪽에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약간 상부에 있고 좀 더 정면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수류를 밀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수류 모터는 뒤쪽에서 넘겨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두 개가 순환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오른쪽 위에는 출수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물이 나오게 되면서 태 지점에서 수류가 발생되고 서로 수조를 순환하게 될 겁니다. 사장님 지금 몇 년 만에 돌아오시는 거죠? 이거를 다시 하시는 게? 7, 8년. 이게 7, 8년 만이면은 정말 격세지감 느끼실걸요? 이쪽도. 그러니까 옛날보다 그때랑 비교하면 장비들의 가격은 훨씬 싸지면서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비싸죠. 그래도 비싸긴 한데 사실 이런 다양한 장비를 쓰고 하는 거에 좀 재미를 느끼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호는 리필이었으니까, 네. 죽음은 또 놓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산호 몇 년씩도 잘 키우시는 거고, 뭐 몇 년씩이 뭐예요. 개인적으로 파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수조 내에서 그렇게 키울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슬슬 산호를 좀 넣어볼까요? 좀 여기다 넣어줄게요. 세리아토. 와. 오늘 들어가는 게, 자, 오늘은 슈가 파우더하고 선셋 타키온 리모를 넣겠습니다.
요게 저희 퀵세팅에 필요한 제품 세 가지예요. 오리진은 박테리아고요. 이거는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이거는 니트로는 질산염이고요. 포스는 인산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제가 오늘 거는 넣었으니까 오늘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간 스타폴립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니오프라도 조금씩 올라오고 레더도 TV 좀 나오고 있습니다. SPS들은 큰 변화 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타키오니모 두 마리 이렇게 둘이 잘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시간에는 마린코스트 RS600 부자 하단 선프죠. 마린코스트 RS600의 설치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기 쉽지 않은 블랙톤으로 설치된 모습이고요. 지금 설치 환경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인데 마린코스트 퀵세팅 방법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선정하신 산호드라고 타키온 리모도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마린코스트에서는 이렇게 안정적인 해수 세팅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수 수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린코스트에 연락 주시면 해수에 정말 편하고 쉽게 입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